네, 반갑습니다. 백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첫 번째 시간이죠. 바로 제1과목 CS 개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개론 같은 경우에는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은 총세 가지 과목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려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각 과목마다의 과락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에 40점 이상을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개론의 출제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총 30문항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 만족과 관련된 게 6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이론과 관련된 게 40%를 차지합니다. 고객 만족 같은 경우에는 CS 관리 개론, CS 경영, CS 의식,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 서비스 이론은 서비스 정의와 서비스 리더십으로 세부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관리 개론의 첫 번째 오늘 배울 내용은 CS 관리, 서비스 프로세스, 불만 고객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관리는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이제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자, CS 관리란 어떤 뜻이냐? 바로 공급자가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켜서 결국은 그 제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지속되도록 하는 그런 관리를 CS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우리 기업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다? CS 관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죠. CS 관리와 관련해서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에는 CS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 무관심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1981년에 우리 스칸디나비아 항공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항공에 얀 칼슨이라는 이 젊은 사장님이 오시면서 이 MOT의 경영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약간씩 고객 관리가 중요하구나, CS 관리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도요토라는 회사 이름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업에서 고객 만족 경영 되게 중요해 라고 해서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CS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 무관심한 단계였죠. 그리고 나서 19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CS라는 게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2년에 LG에서 처음으로 CS 경영을 도입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93년도에 삼성에서 CS 경영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KT와 공공기관에서 CS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CS를 도입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에서는 LG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죠. 그런데 97년도에 뭐가 터졌죠? IMF라는 게 터지면서 CS와 관련해서 침체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CS라는 게 전면적으로 누구나
다 도입을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CS 경영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CS 관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 프로세스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풋이 나오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인풋이라는 개념은 어떤 지식이 또될 수가 있고, 원자재가 될 수가 있고, 뭐 기술 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아웃풋이 도출이 되죠. 아웃풋은 즉 우리가 얘기하는 최종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바로 프로세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도대체 뭐냐? 마이클 해머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고객을 위한 결과물,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들의 집합이다. 결국은 누굴 위한 건가요? CS라는 것은, 비즈니스라는 것은 고객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고객을 위한 결과물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치를 창출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핵심 프로세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핵심 프로세스는 한마디로 고객이 보는 최종 상품 또는 서비스, 즉 완제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원 프로세스는 뭐냐? 이런 것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서포트를 해주는 프로세스다라고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다? 이 프로세스라는 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핵심과 지원으로 나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을 위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개의 분류가 있습니다. 자, 에드워드 앤 페퍼드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세스의 이름, 그리고 각각의 이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지 나중에 시험 보실 때 헷갈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경쟁 프로세스는 뭐냐? 한번 정의를 살펴볼까요? 경쟁자보다 우수한 고객 가치를 제공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만약에 고객이 가격이 저렴한 걸 원해. 그러면 경쟁 요소를 가격 차별화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객은 이제 맞춤 서비스를 원해. 그러면 개별화하는 상품이 바로 경쟁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경쟁자보다 좀더 우수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뭐다? 경쟁 프로세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변혁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자, 이름에서도 느껴지시죠? 뭔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죠. 즉,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업은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학습 조직을 구축을 함으로써 변화할 수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신제품 개발을 하면서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혁 프로세스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반 프로세스는 뭐냐? 핵심 프로세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프로세스의 결과물이 고객에게 가치가 있다고 파악되는 프로세스. 즉, 예를 들면 상품과 관련해서 상품 그 자체의 뭐 기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능만 좋다라고 해서 되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어때요? 디자인도 이뻐야 되고 뭐 크기도 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핵심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기반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반 프로세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원 프로세스는 뭐냐? 지원 프로세스는 한마디로 이 세 가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하나의 활동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원 프로세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류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시간에 이해와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린 쇼스탁의 서비스 설계 시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설계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이런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 린 쇼스탁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뭐냐? 지나친 간소화는 서비스 설계할 때 위험하다. 우리가 고객들을 만나는 그런 접점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차별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스킵을 하는 거죠. 너무 간소화시키면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서비스 설계를 할 때 미완성적인 부분도 위험하다. 당연한 거죠. 완성이 되지 않으면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 주관성. 우리가 서비스를 평가를 할 때는 객관적이지 않죠. 주관적입니다. 자, 똑같은 레스토랑을 방문을 하더라도 방문한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 또는 어떤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평가가. 이렇듯 주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설계 시에는 위험은 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편향된 해석 자체도 편향돼서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 설계 시의 위험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서비스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개별화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는 어때요? 서비스라는 것은 표준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이런 표준화를 잘 시켜서 고객 만족을 좀 제공한 걸로 유명하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어떤 표준화를 시켰냐라고 한다면 타 항공사와 연계 운영을 한 거예요. 기존의 항공사들은 이렇게 연계를 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게 첫 번째고 중심 기지 시스템보다는 어때요? 기점 갖는 시스템. 중앙 컨트롤을 하기보다는 이런 기점 간의 시스템을 잘 구축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소규모 공항, 그리고 저렴한 요금으로 단거리 운행을 했다. 그리고 뭐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생략을 했다. 복잡한 프로세스는 우리는 필요 없어. 프로세스는 간소화 시킬 거야. 그리고 고객들이 항공사는 그 티켓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우리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지정 좌석제도
폐지를 하는 등의 표준화를 시켰다라는 사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화로 우수한 사례는 어떤 기업이 있냐? 싱가포르 항공사가 개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립니다. 자, 싱가포르 항공사는 항공사 중에서도 고객 만족을 상당히 잘 시키는 항공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고객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직원에게 그런 권한을 자율적으로 부여를 한다. 그리고 높은 가격으로, 어때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고품위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개별화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의 분류를 보면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매년 시험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 하나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자, 가로축은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개별화가 높으냐 낮으냐로 되고요. 세로축은 노동 집약도가 높으냐 낮냐로 나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과의 상호작용, 즉 고객과 1대1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맞춤 서비스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것과 투입되는데 사람의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건 바로 전문 서비스가 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전문 서비스 사례는 바로 변호사.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1대1로 커뮤니케이션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의사. 우리가 아파요. 그러면 여러 명의 의사가 한꺼번에 치료를 하나요? 아니죠. 나한테 맞춰서 또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컨설턴트가 방문을 해서 그 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죠. 그리고 건축가 등이 있죠. 어떤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건축물을 짓는 걸 하는 거죠. 이렇듯 전문 서비스는 상호작용과 노동 집약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개별화는 다소 낮지만 노동 집약도는 높은 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대중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대중 서비스는 뭐냐? 어떤 금융업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은행을 방문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은행이 우리가 필요한 업무를 처리를 해주죠. 그런데 상호작용이라든지 개별화, 나한테 맞는 뭐 예금을 오픈을 해주나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학교. 학교도 어때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이 교육을 하죠. 이것도 하나의 대중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업도 대중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개별화는 높은데 노동 집약도는 낮은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서비스 샵이라고 부릅니다. 자, 병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수리센터, 어떤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센터에 방문을 하면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개별화는 높은 편이지만 노동 집약도는 다소 낮다. 왜? 수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해주지만 기계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정비회사도 마찬가지. 병원, 그죠? 여기서 차이는 뭐다? 전문 서비스는 의사이지만 서비스 샵은 정말 샵이기 때문에 병원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람, 개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 서비스 샵은 단체,
무슨 하나의 시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객과의 상호작용 개별화가 낮고 노동 집약도가 낮은 건 뭐 무엇이냐? 그것은 서비스 팩토리라고 한다. 팩토리가 무슨 뜻이에요? 공장, 뭐 찍어내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항공사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운송업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도 낮고 노동 집약도도 낮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어떤 룸을 예약을 할 때, 그죠? 이런 것들 낮잖아요. 노동 집약도, 룸에 이 직원이 상주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항공사도 좌석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비스 팩토리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각각을 나열하고 이런 사례들이 제대로 연결된 것을 찾는 것도 나오고, 뭐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낮고 노동 집약도가 높은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보기로 대중서비스, 전문서비스, 서비스샵, 서비스 팩토리가 나오면 우리 답은 대중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서비스 설계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서비스 설계를 할 때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로는 평가의 주체입니다. 평가의 주체는 당연히 누굴 위한 거다? 고객을 위한 거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평가의 주체는 기업이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평가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절대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가자가 누구인가? 평가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에 따라서 서비스 평가는 상대적이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절대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X라고 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평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가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대 대비 성과가 바로 평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고객의 기대사항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고객의 기대 수준은 다 다릅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내가 맛집 탐방하는 걸 좋아하는데 과거에 하도 많은 맛집을 탐방을 했더니 이런 거의 공통점이 서비스의 퀄리티가 아주 높다라는 거였어. 그럼 어때요? 기대 수준은 상당히 높죠. 그죠? 그러면 이런 기대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고객의 기대 수준이 어떠한지, 니즈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고객의 개별화시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이렇게 니즈에 맞춤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게 지금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기성복을 즐겨 입었다면 지금 어때요? 나한테 맞는 맞춤 옷을 제작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죠. 신발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디자인의 구두를 착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만의 구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앞코는 요런 디자인, 뭐 뒷굽은 다른 디자인, 뭐 문양은 내가 원하는 문양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춤 생산을 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고객의 개별 니즈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고객의 개별 니즈에 적응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고객과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업 자체가 만나는 건 아니죠.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접점 직원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을 잘 육성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CS라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인지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객의 개별적인 니즈에 맞춰서 응대를 할수 있는 접점 일선 직원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맞춤 응대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 시스템도 같이 갖춰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제는 기업 중심이 아니라 바로 고객 중심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항상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설계의 기본 원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불만 고객의 관리입니다. 불만 고객의 관리 부분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불만 고객은 왜 중요하냐라고 본다면, 불만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불만이 생겼을 때 기업 측에서 제대로 응대를 해주지 않으면 그 고객은 다시 우리 기업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만이 생겼을 때 적절히 진심 어리게 잘 응대를 해주면 불만 고객이 우리 기업의 충성 고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충성 고객으로 만들면 뭐가 좋냐? 계속 우리 기업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현재 이슈는 뭐냐?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데는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을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의 충성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불만 고객은 왜 생기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때 불만을 가졌던 적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상품 자체는 만족스럽지만 어때요? 응대하는 직원이 불친절해서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예요? 이 응대하는 직원이 나의 독특한 취향을 잘 몰라줘. 거기에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아. 이럴 때도 불만이 생기죠. 그리고 뭐죠? 잘못된 투입, 기업 측에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해주지 않아. 상품 자체가 불량이야. 이럴 때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 자체가 잘못됐어. 그런 진행사항과 관련해서도 불만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매장에 방문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 그러면 그 내부의 프로세스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명령, 그죠? 그리고 부정확한 시행 자체를 잘못해, 그죠? 그리고 직원들의 실수 등도 불만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불만 고객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고객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는 뭘알수 있을까? 불만 고객이 왜 발생이 되는지 그런 원인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불만들을 없애줄 수 있을지 제거 방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매뉴얼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고객의 니즈,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 측 사이에서 그런 갭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차이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만 고객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최적의 프로세스를 또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프로세스 설계가 잘 되어 있을지라도 실천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고객 불만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천하는 것은 뭐 우리 직원이 대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CS 관리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거는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있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돌려보기 하셔서 체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